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구속과 관련해 전남지부에서도 다음 달 18일 총파업을 포함해 전면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25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들의 정경유착을 근절하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재벌들을 존중하고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며 전국적인 규탄 투쟁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투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에 이어 전국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